테스트입니다.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아, 이 종목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뭐 손절해야 될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 종목 뭐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예. 네. 솔직히 이제 최근에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관련 섹터 그중에 예, 그중에 유닛 테스트가 이제 태양광 관련주예요. 네. 근데 태양광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그게 뭐냐면 일반 태양광 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휘어요. 쉽게 말해서.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저희가 산을 깎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나무를 깎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얻는 게 과연 친환경인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예. 맞아요. 예. 근데 이 페브로스카이트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지붕에다가 네. 설치를 해서 네. 그 자동차의 태양열을 받아서 자동차에 불화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또 건물 같은 데 있잖아요. 건물 같은 데다가 벽면에다가 이 페브로스카이트가 상용화가 돼서 대면적이 되면은 네. 그 건물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또 태양열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나무도 안 깎아도 되고, 그러니까 자연을 파손 안 시켜도 되고, 맞아요. 자연 그 도심권 안에서도 네. 너무 쉽게 태양광 열을 에너지를 발사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근데 상용화가 되게 힘들었어요. 기술력이 워낙 좀 많이 그러니까 수분에 좀 취약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그 효율을 네. 엄청 많이 높였습니다. 네, 그러한 이슈로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에너지 화두의 문제 네. 그리고 지금 그 특히 태양광 쪽에서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네. 앞으로의 발전성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뭐 차트를 통해서 잠깐 안내해 드릴 텐데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닥에서 한동안 힘을 못 썼습니다. 한동안 힘을 못 쓰다가 바닥권을 좀 다지면서 그렇죠? 바닥권을 다지면서 이 거래량이 분출됐어요. 이 거래량이 분출은 뭐죠? 즉 누군가가 많이 샀답니다. 왜? 그 과연 왜 많이 샀을까요?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앞으로의 태양광 세계에 제 생태계에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앞장서 가고 있는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게 유닛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매수가가 17,000원이신데 사실 17,000원이면 뭐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뭐 좀 그 앞전에 들어갔다가 수익인데 못 파셨거나 그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종목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전에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없는 조정. 즉 누군가는 많이 샀는데 많이 팔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와 에너지 섹터의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은 홀딩하시고 그리고 19,000원대가 그래도 1차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19,000원 정도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래도 비중이 20%이시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면서 쭉 끌고 나가시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또 비중이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19,000원대에 왔을 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